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과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잔치집은 풍성하게 음식이 넘치고 웃음이 있고 즐거운 곳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입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낭패 아닙니까?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문제입니다. 흥이 깨질 수 있고 찾아오는 손님에게는 대단한 신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인은 얼마나 허둥댔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포도주 만드는 과정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기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여기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기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살펴보면 오늘 현재의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기적은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망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새로운 눈이 뜨입니다. 새로운 생각이 열립니다. 성경은 바로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점이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포도주가 그날 넉넉히 있었다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닥이 났을 때입니다. 가끔 신유의 은혜로 중병을 고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막다른 골목에서 병을 고치는 은혜를 입습니다. 신유의 병 고침 은혜는 중병의 자리에서 죽음 직전에 방법이 전무할 때에 은혜로 고쳐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적입니다. 기적은 바닥이 보여야 나타나고 막다른 골목에 처해야 일어납니다. 그렇게 보면 환난, 중병, 고난, 바닥은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환경이 사람을 만들고 전쟁이 영웅을 만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십시오. 홍해가 어느 날 그냥 갈라졌습니까? 홍해가 어느 날 그냥 갈라졌으면 그것은 자연현상이지 기적도 아닙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극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적입니다. 기적은 이렇게 가장 열악한 악조건의 막다른 환경에서 일어납니다. 어느 여인이 방광암에 걸렸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나도 암에 걸릴 수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되어 퇴원하던 날 병원 밖으로 나와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때 그 공기가 그렇게 맑고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리 쬐이는 햇빛이 그렇게 찬란하고 눈부신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그런 것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는 인생을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적 아닙니까? 방광암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 상황이 없었다면 언제 그런 눈이 뜨이겠습니까? 언제나 새로운 길은 문제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 속에서 정답이 되는 새로운 방법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한창 힘든 고난에 처해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암으로 고생하고 가난으로 시달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살아가다 보면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처해진 현실만 보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나는 지금 기적이 일어날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길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발견하게 되면 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적은 순종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막다른 골목에 처하기만 하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 막다른 골목에 처한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그들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또 순종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삶에는 이 순종이라는 요소가 참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혼인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인들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일꾼들이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우리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놓았는데 그 물을 그냥 떠다 주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즉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때 일꾼들이 거부했더라면 그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람 왕국의 국방장관 문둥병자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선물을 가득 싣고 갔더니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 나라에도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있는데 내가 누군데 내다보지도 않고 그럴 수 있느냐 하고 불쾌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섬기는 하인이 말합니다. 그보다 더 힘든 일도 해야 하는데 7번 씻기만 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쉬운 일을 왜 못합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가서 씻었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쳐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기적은 순전히 순종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소경에게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겸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기본 베이스는 순종임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적은 순종하는 자세에서 주어집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무능하지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적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기적의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예수님이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사탄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귀신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예수님 없이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출세나 기적이나 풍부함이나 잘 사는 것은 지극히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삶에는 결말에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형통이나 복은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형통이나 복을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예수님 없는 출세나 예수님 없는 성공 그리고 예수님 없는 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가득 채우면 뭘 합니까? 누가 그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단 말입니까? 아무리 막다른 골목이 있고 순종이 있다 한들 예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막다른 골목도 순종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적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적의 본질이십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만 계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가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 그 지점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 자리는 은혜를 입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개입하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적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